안녕하십니까. 2022년 연료체 유동해석 및 설계 7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구동 모터의 냉각 방법으로 오일 임핀지먼트 쿨링을 제시합니다. 목차입니다. 우선 주제 선정 배경 및 주제 소개에서 전기 모터 냉각의 연구 방향, 순행, 유냉 방식의 원리에 대해 설명드리고 선행 연구 조사 내용, 해석 방법, 결과 분석, 추후 연구 보완점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최근 전기 자동차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모터의 출력 향상 및 크기 감소가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출력 밀도 증가에 따라 발열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모터의 수명 감소, 출력 저하 등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모터 내부 회전자에 삽입된 연구 자석의 자력이 감소하고, 입력 전류가 감소하고, 출력 저하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발열 손실을 줄여 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열 전달 문제의 해법이 필요하며, 오일 임핀지먼트 쿨링을 이용해 회전자 부분을 직접 냉각하고자 합니다. 주로 사용하는 냉각 방식에는 순행 방식과 유냉 방식이 있는데, 우선 순행 방식을 살펴보면, 순행 방식은 프레임의 유로를 만들고 냉각수를 순환시켜 모터의 고정자 부분을 간접적으로 냉각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가장 온도가 높은 연구자석 냉각에 한계가 있고, 모터의 크기를 줄이면 접촉 면적이 줄어들며 열 전달 시기에 의해 냉각 성능이 낮아지게 됩니다. 유냉 방식은 오일의 절연 특성을 활용해 발열부를 직접 냉각하기 때문에 냉각 효과가 큽니다. 오일 펌프에서 파이프로 오일을 공급하면 파이프에서 냉각유를 분사해 모터를 냉각하고 그 냉각유가 다시 쿨링 채널을 지나며 냉각되고 순환하는 구조입니다. 유냉 방식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유냉 방식은 오일의 점성과 모터의 회전력에 의해 오일이 따라 올라가 냉각하는 방식이며 냉각유를 순환시킬 때 훨씬 더 좋은 냉각 효과가 있었으나 상단부와 하단부의 온도 차이가 존재하며 온도 차이는 모터의 성능 및 수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균일한 온도 분포를 위해 저희는 상단부에 오일 분사를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3D 모델을 이와 같이 설계했고 3D 모델의 정면에서 AA 단면으로 잘랐을 때 프레임, 스테이터, 로터, 그리고 샤프트, 에어갭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옆에 단면에서는 오일 분사구가 회전자의 중간에 위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오일 출구는 하단 양쪽에 설계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오일을 분사하며 시간에 따라 모터의 회전 속도 등이 변하기 때문에 실상황은 트랜지언트입니다. 하지만 해석 상황은 일정한 유량으로 분사하며 모터의 RPM은 일정하기 때문에 스테디 스테이트를 가정했습니다. 오일 임핀지먼트에 사용 유체의 점도가 높고 유로의 단면적이 작아 레이놀드 수가 2000 이하인 측류이므로 해석에는 측류 모델을 적용했습니다. 오일 분사이기 때문에 페이즈 1은 공기, 페이즈 2는 오일로 다상 유동 해석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오일의 운행 조건입니다. 타 논문을 참고해 실제 오일 쿨링의 운행 조건에서는 오일 온도가 약 80도이며 그의 온도에 따른 물성치를 나열했습니다. 레이놀드 수 계산식을 이용해 레이놀드 수를 구했으며 2.5m/s일 때 레이놀드 수는 약 343으로 2000보다 낮기 때문에 파이프 내에서 측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계 조건은 입구 유속을 변경시키며 유속에 따른 냉각 효과를 관찰했습니다. 로터, 스테이터, 샤프트, 프레임의 구동 조건은 주어진 값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오일 분사를 하지 않았을 때 5000rpm과 1000rpm에서 각각의 온도 분포를 나타냈으며 각각의 최고 온도는 회전자 부분에서 425K, 448K였습니다. 템퍼레처 컨투어는 좌측 3D 모델에서 자른 각각의 단면적에 대해 나타냈으며 회전자의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000rpm에서 오일 분사 유속에 따른 템퍼레처 컨투어입니다. 입구 유속이 2.5m/s일 때 최고 온도는 377K이었으며 유속이 증가할수록 최고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0000rpm에서 마찬가지로 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최고 온도가 낮아졌으며 2.5m/s일 때 최고 온도는 383K였습니다. 5000rpm일 때와 비교해서 온도가 더 높은 이유는 회전자와 고정자에서 더 많은 발열량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오일 분사 시 velocity contour를 나타냈으며 다음과 같이 회전자의 오일을 분사할 때 유체의 유동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D velocity contour에서 AA 단면으로 자른 것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고, 그 옆에 있는 그림은 BB 단면으로 자른 에어갭의 velocity contour이며, 에어갭에서는 회전자 부근에서 가장 높은 속도를 보였습니다.
에서 유속 증가에 따라 최대 온도는 감소하며 파이프 입구에서 분사구 사이의 압력 강하는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회전수가 높을수록 모터 온도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열 전달 계수는 유속이 증가할수록 증가했으며 압력 또한 함께 증가했습니다. 회전자와 유체 사이의 표면 마찰 계수도 유속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유속 증가에 따라 최대 온도는 낮아지고 열 전달 계수는 높아졌지만 표면 마찰 계수가 증가하고 압력 강하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아래 유속에 따른 최대 온도, 압력 강하 그래프에서 교차점에 설계한다면 필요한 전력 대비 적절한 냉각 성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후 연구 보완점으로는 오일 분사의 경우 메쉬가 좀더 조밀해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차량의 제한적 펌프 성능을 고려해 적절한 압력 강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또한 회전수 증가에 따른 마찰 손실 증가 또한 고려해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참고한 참고문헌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